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구하고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자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말씀 4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 마지막처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딴 곳에서 오게 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들과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하루 찬바람도 많이 불고 또한 추웠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노래 가사처럼 앉으라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오늘처럼 오후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문자를 한 40통 정도 보내면서 모르겠습니다. 교회 요란 작업을 위해서 아직 전화번호는 뭔지 전화 주소는 뭔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문자의 답장으로 전도사님 추운데 수고하세요. 날도 추운데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또 성함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연락하신 성도님은 내 주소가 지금 내가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주소처럼 종이를 못 가요. 그러면서 그러면 주일날 갖다 주시면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사를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지내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오후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정말 춥긴 추웠나 봅니다. 여러분들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오늘 뭐 체감온도라고 하죠. 위에 몸이 몸체 감지하는 온도가 뭐야 몇 도쯤 되는 보입니까? 영하 10? 그 정도 되죠. 사실은 오늘 낮에 기온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있더니 기상청에서 수치를 전하기로는 영하 5도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감온도는 갑자기 왜 이렇게 도대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표준 온도에 기상청은 여러분의 생각과 아주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성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남이 다른 성도가 나를 성도로 봐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내가 성도지 그래서 그리고 또 딴 사람이 봤을 때 그렇지 내가 또 성도지 이렇게 바라보는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성도님 우리 성도님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속도로서 그 수준, 그 기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님들이 아니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룹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성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생각해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신데 혹시나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이런 모습이 성도 지향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도 분명히 시선의 차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음행을 하다가 후대기 끌려 여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손에는 주먹만한 돈을 들고 언제 던질지 몰라서 하고 있는 군중들의 성난 군중들의 시선과 그 시선을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군중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우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선을 땅바닥에 정리하며 졸으십니다. 좋아요. 효과가 좋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이 두 가지 시선 주먹에 주먹만한 돌을 들고 지금 치료하는 정죄하려는 시선을 가진 군중들과 예수님의 시선 사이에 전반이 흐르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적힌 그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그 자리에 놓고 자기의 자리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중요한 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인간의 지혜자의 시선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내가 보고 있는 이 나도 똑같은 성당 군중들의 우리로서의 이 시선이 내가 저 여자를 존재하는 것만이 이 올바른 시선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 시선이 다 맞지 않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돌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추운 날씨에도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추운 날씨를 따생하겠습니다. 소리 안 들어보시라고 저기 있었는데 불러 소리입니까 혹시? 불러 소리였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첫바람을 맞고 특별히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회복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착각하며 보게 되면서 한없이 패망한 나라의 현실에 그들이 기진맥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엄두도 못 낼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힘들, 그리고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시간을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적인 상황은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나 인적으로 아주 황폐하고 삭막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포로기를 앞두고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하고 위태위태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열강들 사이에 있었던 남유다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을 안에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방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동, 서, 남, 북 그리고 원곡과 땅끝으로 나눠서 이 시대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단절에 보시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또한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동쪽으로부터 떠나버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관찰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5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기 전에 어떠한 황폐한 상황이었는지 해석해드리면서 말씀을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5절 한마디 보시면 동쪽에서부터 떠나버렸고 떠났어야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떠났어요. 지금 흔들 나서 이 나라 인종에서는 발을 붙이고 살 때가 없어. 다 떠나 도망가고 자기가 살 집을 찾아서 살 땅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밑에 또 봅니다. 서쪽에서부터 흩어져 버렸으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일가 친척 웬만한 한 곳에 물이 지어서 다니는 그 유대 사람들이었지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지금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 언제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제할지 모르니까 희소, 족장 시대라고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어디로요? 특별히 서쪽으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빼앗겨 버렸으니 내어놓으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빼앗아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다시 내놓으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득한 주님의 축복의 날, 회복의 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게 하고 모으게 하고 내놓으라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흩어진다 버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풀이하지 못하면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도 이어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더욱더 계속해서 우리 귀한 타인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이 목사님과 부정한 사람 또 우리 강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밝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북쪽의 이름을 빼앗겨버렸으며 다 빼앗겨버렸대요. 딸도 다 빼앗겨버리고 가진 뭐 양, 염소, 소산물 다 빼앗겨버렸대요. 그리고 또 남쪽의 이름을 꼼짝 못하게 가두었으며 가두어 두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말라만 빼면 가두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가지도 못하게 꼼짝마! 너가 오늘 그 면도에 가시고 내일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길래 꼼짝마! 뭐 이러듯이 어디 가지도 못하게 꼼짝하지 말라고 다 해놨대요. 그리고 또한 내 아들들을 본 곳으로 쫓겨나 버렸고 아들들을 저 유배를 보내듯이 다시는 이 나라의 유족 예루살렘을 얼씬도 못하게 곧 다시는 못하게 아예 성으로 무인도가 되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국 성장의 비극 얼마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딸들 뭐가요? 여기 지금 딸들 많은데 오늘 우리 명대의 딸들 많이 오셨는데 딸들을 땅끝에 내다버렸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송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석부에 송혜나 선이 왔대요. 송혜나 같은 선은 딸내미를 깡끔 마을, 해남에 들쳐보내놓고 다시는 해남 거쳐서 시골에서 살고 있어라 그랬어. 그러면 송혜나 막 엄마 보고 싶어서 난리 나겠죠. 하루만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동쪽에로부터 떠나버렸고, 다 떠나버렸고, 동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고, 서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북쪽으로 다, 북쪽에서는 특별히 말을 빼앗았고, 그리고 남쪽의 여인을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아들들을 먼 곳으로 쫓겨버렸고, 그리고 또 딸들은 땅 끝에 내가 버리다시피 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사 43장 보면서, 아, 뭔가 좋은 것만 우리는 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께서 말씀한 찾아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축복 이전에 무너져가는 백성들, 황폐하고 삭막해지는 그들의 환경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상태는 떠나버렸던 상태요, 흩어져 버렸을 당했던 상태요, 빼앗겨 버린 상태요, 가두어 졌음을 당한 상태요, 쫓겨나 버렸고 버림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밤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려운 상태, 아주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은 날씨 분위기처럼 그러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중충한 날씨를 보니 막 물좀 재발하는 것 같은 날씨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 이런 날씨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안개가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아침 10시에 강원도 횡성에서는 중앙고속도로에서는 무려 43중 추돌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3명의 중경사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오늘의 날씨와 오늘의 강원도 교통 상황과 또한 심리적으로 또한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상황, 아, 혹시 내가 다 떠나버렸고 날 다 떠나서 흩어져 버렸고 빼앗겨 버렸고 꼼짝하게 나이 들고 있잖아. 막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 못하게 그냥 방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식들 좀 자주 전화오고 무난히 혼자 돈을 좀 모여줬으면 좋겠지만 저 먼 곳으로 쫓겨다가 있는 것 같고, 딸들은 저 시집 가서 시집살이가 잘하고 있는지, 남편한테 잘하고 있는지,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 딸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걱정만 될 뿐 깜깜 무소식. 오늘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무엇인지 좋은 일이 계속 벽으로 일어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뭔가 문제를 또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2주 전에 서초동 세원호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나온 엘리트로 사는 사람이 서울 반포대교 근처에 상당히 내려다보이는 무려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 번듯한 외국계 회사에 2개가 다녔지만 뭐 실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2년 동안 실직이 되자 고시원 방을 얻어서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한 달에 400만원씩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이 줄 수 있는 돈은 5억을 대출받아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주식하다 보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당하려고 했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아내의 통장에는 3억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인데, 그런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청소년 딸과 초등학교 딸을 살해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정도면 잘 살지 않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비록 5억을 대출 받았지만 집 팔아서 좀 그리고 아내 앞에 3억이 있어서 합쳐서 좀 송강 같은 데 이사 오고 이거 뭐 나머지 갚으면 충분히 직장도 구하고 하면은 충분히 될 일을 가지고 자기는 못 찾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 자존심이 지금 스크래치 났다 하면서 아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야 내가 어떻게 직장도 잘리고 주식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아 비관하면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완전 실패한 인생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 시선과 함께 그 생각과 함께 악한 마귀 사단이 그에게 임한 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자녀와 아내를 죽이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고 하니까 우리는 그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대할 때 나에게는 저 무언가 같은 생각이 그래도 조금 있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질 이 정도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지구 앞과 보유하고 있는 재정의 양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은 굉장히 거기 좀 늘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빌보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좋겠지만 뭐라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을 지장하고 조금 꾸미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쉽게 또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꾸미고 싶고 허세 부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없지 않은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들과의 상황과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조차 참 성도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세대에 휩쓸려서 우리의 문제에 호우적되기만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급급한 것이 오늘 남들과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세상 기준에서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반반되는 상황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영적인 공급은 이미 메마른 버린지 오래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방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먼저 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남들과 자기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판단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남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소식과 초대로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상태 영적인 거룩이 상태 막 권투선수가 낮아서 기절한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말씀에 깨어있는지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지금 슬슬 2주 3주가 지내면서 연초에 세웠던 여러분의 계획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너의 그 세상적인 성도의 시선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바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여,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은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창세기 3장에서 원죄와 자본을 경험하기 이전에 지어졌고 또한 만들었으나 그에게 성도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원죄와 자본을 갖추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의 능력이 있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성도로 바로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좀 살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호소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때 그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4절 말씀해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내 눈에 보기에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줄 나는 알고 있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 중에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도 가운데 성전에 교통하신 가운데 기도하는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너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평범한 아들이어도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고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 바로 성도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세상과 비교식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풍풍초등학교에 본축 비빔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할 때 갑자기 이동식 교수가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멍하니 비빔밥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초록을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오랫동안부터 계속 우리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사랑스럽다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만 세상에 흔들리고 빼앗기고 쫓아가고 뭔데 보내심을 당하고 가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동준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원주 비빔밥을 먹으러 갔더니 성북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원주는 여기 있잖아요. 사거리 있는데 여기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크진 않은데 그 현수막의 제목은 실종된 송혜나 아니에요. 송혜나 아니에요.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라고 파란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자, 그 문구가 적혀있고 그 내용은 평택에서 실종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깨끗하게 아마 원래 새로 다른 것 같았어요. 있었는데 참 안 됐다 하면서 좀 더 밑줄을 읽어봤는데 내용을 가만 보니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실종 연도가 1990년도 1999년도예요. 그리고 당시 나이는 17살이었고
오늘의 나이는 33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199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 당시에 17살, 지금은 33살.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16년 동안 실종된 송혜희의 부모님은 17살이었던 그 아이를 계속 생존하면서 한 해 1999년도에서 1900년도 밀레니엄도 모으고 2001년도,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있고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되고 쭉쭉 2006년도, 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14년도, 14년도, 15년도 될 때까지 매해 당시에는 17살이었으나 원래는 25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7살이었으나 지금은 31살입니다. 당시에는 17살, 1990년도였지만 올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야, 저 부모님이 송혜희를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현수막은 그 송혜희의 아이를 찾고 있는 그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34살이면 환갑 정도 되겠죠. 환갑 때까지 계속해서 그 현수막을 매년 달았고 제 생각에는 그분이 환갑을 넘어서 얼마동안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매년 현수막을 바꿀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2015년 송탄 연방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있을 줄 알고 그 이전부터 시대로 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전부터 400년의 공백기를 뛰어넘고 오늘 말씀은 한 주전 700년 전인데 그렇게 치면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2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2015년에 송탄연방교회 다닐 송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아닙니까? 송도님들, 송탄연방교회 다닐 송도님들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려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 지나서는 예수님을 보호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줄 것이고 마침을 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각자 고향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이쪽에 송탄에 정착하면서 살게 될 성도님들 알겠지요? 2700년 전에 여러분을 포배롭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랑의 메시지는 송혜나를 찾고 있는 송혜희를 찾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처럼 오늘로서 2700년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뭔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안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시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영혼의 물을 영혼의 피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걱정 근심에 뭐 지금 어떻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이 있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송산영광교회에 운전해 보면서 주유소를 딱 지나면서 우리 송산영광교회를 보면서 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절풍에 지내다가 지금 교회를 구성을 한 2주 동안 살펴보니까 얼마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놨는지 몰라요. 사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봤을 때 정말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지만 네, 너무 넓었어. 구축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세로로 보니까 나도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더라고요. 이 건물 사이즈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40년 보낸 이후에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 송산영광교회 일단 목표를 크기로 얘기했으니까 지금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송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교회에 있다가 고마고마하게 있다가 겨우 이제 건축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 조도사가 오자마자 2주 만에 또 건축을 얘기하고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꿈이 되었으면 날마다 고백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굴 만들었다고요? 성도들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참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사람과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 모릅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 가다 와, 대중의 하나님이
추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2015년 1월 16일 오늘 이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 찬양을 나오면서 찬양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좀 노쇠해 있었지만 하나님이여 여전히 마음은 촉축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여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영광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해보다 존귀하다 사랑하다 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쓰는 마음으로
구역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부부지간에는 더 손을 꼭 잡고 구역을 차리던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면 더 꼭 알려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라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신 하나님.